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유비테크 아이언맨 마크 50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구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전과 앱 연결까지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그냥 놔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앱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들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 단자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뒷부분에 있고요. 여기 보면은 네, 이쪽 부분에 충전 단자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살펴봤는데 이걸 눌러봐도 뭐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스파이더맨이 또 방해를 하네요. 네, 했는데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쪽에 보면은 여기 손톱을 살짝 넣어가지고 틈으로 손톱을 살짝 넣게 되면은 톡 하고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리셋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리셋 버튼은 아직 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류나 그런 게 있을 때 아예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될것 같은데, 확실한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리셋 버튼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다시 넣으면 닫아지고요. 충전은 이 케이블, 오픈 케이블로, 저는 휴대폰 충전기에다가 일단은 USB를 꽂아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픈 케이블을 여기 모양에 맞게 꽂아주면, 네,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은 불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충전을 마친 이후에 앱과 연동을 하면 되는데요. 얘가 충전이 완벽히 될 동안 저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네, 미리 검색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언맨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쭉 내려보면 아래쪽에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 유비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설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열기를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앱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역을 눌러서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언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는 2019년 7월 24일 날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 3월 31일 날 네, 이앱 또는 아이언맨 로봇이 출시된 거겠죠. 자, 이제 열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권한 설정이 나오네요. 권한 설정 허용. 로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사항 같은 게 나오는데요. 로봇을 옮기거나 들 때는 네, 다리를 잡고 옮기라고 되어 있고요. 팔이나 머리를 잡을 경우에는 고장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주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잡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언어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어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한번 쭉 읽어보고요. 내용을 다 확인했으면 허락을 눌러서 동의를 해줍니다.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을 눌러주고요. 로봇을 찾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찾지 못한다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로봇을 켜고 제시도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잠시 내려놓고요. 자,
충전이 일단 제가 미리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모든 충전이 완료되었는데 아마 뭐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이 램프는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플러그를 뽑고 뚜껑을 닫고요. 자, 이제 드디어 한번 아이언맨을 켜보도록 하죠. 목 뒤에 보면은 네, 여기에 온 스위치가 있거든요. 항상 움직일 때는 다리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목 뒤에 이 위쪽으로 올리면 터지게 됩니다. 잠시 지켜볼까요? 자, 일단 켜졌고요. 제시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예요.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제시도. 네, 로봇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로봇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전 로봇이 충전 케이블로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가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전력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전이 풀로 되어 있는 상태고 휴대폰 내 그 배터리도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네, 케이블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 네, 이 앱을 중지시키거나 로봇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씩 로딩이 되어 있어요. 되고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까 아마 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를 하라는 것 같죠. 안전을 위해서는 꼭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중인데 이 칸은 10개예요. 10개인데 한 칸 차는데 대략 약 3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약 한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빠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다 되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약 한 8분, 9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로봇을 재부팅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 로봇을 끄거나 충전 케이블을 빼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봇을 재부팅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알아서 재부팅 되니까요. 로봇을 찾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Boss, the Mark 50 is ready to connect or active. Armor is connected to mobile device interface. 신규 컨텐츠가 로봇에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앱이나 로봇을 끄지 말고 모바일 장치를 업데이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로봇에 가까이 두십시오. 혹시라도 블루투스가 끊어지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과 앱은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연결을 진행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연결 잘 되지 않으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만들기 만들고 적용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비밀번호 설정이 끝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로봇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Welcome to the mobile development interface, boss. As requested, I've set it up so that you can make rapid progress in testing and improving the MK50 armor. Definitely going to need some enhancements. Yes, sir.
From here you can choose to work on improving your armor design, upgrade and test your nanotech against combat drones in the Armor Labs AR simulator, or create and activate armor protocols, which lets you control the Iron Man armor in unique ways. Enough chit-chat. From now on, the only talking I'll be doing is with these babies. Nice, boss. Real nice. 네, 앱에 보면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프라이데이가 말을 할 때 여기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나노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또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같아요. 일단은 프로토콜 쪽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Boss, I've already loaded Iron Guard and Mobile Command protocols into the armor. Great. Is the new custom protocol interface up and running? Yes. Just select Custom Protocol to load the Rapid Block Coding Environment. 블록 코딩을 해서 뭐 장착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경우에 아이언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앱은 펴둔 상태. 앱을 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앱을 끄고 아이언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끈 상태예요. 네, 앱은 종료한 상태입니다. 네, 앱과 연결이 끊어지면 네, 이런 모션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지켜보.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뭔가 움직임이 있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가슴 쪽에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뭔가가 지나가게 되거나 하면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행동을 하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네, 스파이더맨은 반응을 하고 정작 아이언맨은 가만히 있네요. 일단 한 가지 모션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켰을 때 막 얼굴도 열리고 막 다른 동작들도 보여줬었거든요. 행동이 약 두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가지만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Friday, are you seeing what I'm seeing? Yes, sir. Increased light level has been detected. Friday. Yes, sir. Increased light level has been detected. 두세 가지 동작을 랜덤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동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번에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발바닥 부분을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Boss, that is not a valid protocol yet. Connect the mobile interface to create a custom protocol.
발바닥 부분을 Are you seeing what I'm seeing? Friday, I'm having a problem with the flight stabilizers.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이니까 이렇게 Friday, I'm having a problem with the flight stabilizers. 제가 이렇게 기울이니까 이상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Give me a 3% thrust capacity. 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열리는 것까지 몇 가지 동작을 반복한다. 랜덤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가만히 놔두면은 랜덤으로 약 세네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앱 기능 관련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Audio sensors are picking up a disturbance. I'm gonna check it out. Yay! 네,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으로 가정해 아이언맨을 경험해 보십시오. 되어 있고요. 네, 유비테크의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과 함께 제공되는 앱은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의 이벤트 에 대한 포털입니다. 앱을 사용하여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을 연결하고 상호작용하십시오. 강력하고 인공적인 현실 전투에서 적 드론을 투입하십시오. 아이언맨 로봇의 고유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프로그래밍하거나 마크 50을 자율 가드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혁신적인 바이페달 디자인으로 유비테크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 및 동반자 앱 경험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됩니다. 각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노테크 개발. 아이언맨 마크 50의 나노 기술을 향상시키고 나노 드론 적에 대한 증강현실 AR 미션을 완료하십시오. 요게 그 게임 기능 같아요. 모바일 명령 프로토콜.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의 모터 조종 조명 및 사운드를 직접 제어하십시오. 눈에 띄는 토니 스타크의 문구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얼굴 및 사용자 정의 오디오 문구를 로봇에 업로드하여 아이언맨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자기의 사진을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화면에 띄울 수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언 가드 프로토콜. 각 센서에 대한 고유 애니메이션 응답을 선택하여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을 가드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로봇이 움직이는 그 애니메이션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가드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아이언맨 마크 50 로봇이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생성하십시오. 블록 코딩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언맨 마크 50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쪽 링크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